서해가 화정도 네. 서해가 다시 부탁입니다. 예. 6명에서 시작해서 11명입니다. 이제 그 손깨 세 번째 시간이네. 손깨 세 번째 시간에서 구사 구상구 이 천 건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깨고 건이죠. 건장한 거 밀어붙이는 거. 그 이야기인데 이 사요 같은 경우 정말 재밌는데 이 그 송사를 하지 못하. 요 말이 정말 재밌어요. 요 말이 요 말이 재밌는데 회복할 복자입니다. 적자는 나갈 치자 같은데 시명구 같은데 사회는 송사는 할 수 없고 회복 복귀 그 뜻인데 회복을 해서 명예에 나가서 변할 변자도 하는데 변하면은 안정화와 기라도 여기 됐거든요. 이 말이 굉장히 수양론적 입장에 강하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데 구사는 쉽게 해서 일반으로 말하면 회사의 뭐 부사장, 뭐 상무이사, 옛날 재상 이런 자리에 이제 있으면서 이 송사의 자리인데 건장한데도 이 사람도 역시 자기 위치에서 더 좋은 부귀를 누리고 싶은 욕망 때문에 송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송사하는 마음을 바뀌면은 무한히 자기한테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오늘날 똑같지만도 최고의 권력자가 항상 바르게 뭘 해나가는데 그 밑에는 가장 큰 측근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엎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으면은 문제는 국가 전체가 힘들어야 한다. 국가 전체가. 회사 같으면 회사의 상무이사나 아주 강한 부사장 이런 사람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장한테 막 대들고 할 것 같으면 회사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회사나 국가나 무너지는 것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다툼 때문에 무너지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271쪽인데 구사는 불극 띄우고 송이라. 이 송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면 안 돼. 불능, 이 극자, 능자 통한다 그랬지, 능자. 송사를 하면 안 돼, 이거는. 송사를 하면은 국가도 망하고 회사 망하고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복 띄우고 증명인데, 이 복자가 아까 똑같은 복자인데 이 복자가 회복이네. 뭘 회복하느냐, 뭘 회복하느냐. 자기 본심이라 하기도 하고, 이걸 갖다 더 또 심하게 해서 하면 자기 타고난 본연지성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 본연에선 자기 근본의 마음을 회복해가지고, 이 말이죠. 자기가 구사란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그 자체에서 자기의 본을 회복해서 취명은 증명은 취명인데 명예에 나간다는 나갈 직자인데 명예에 나간다는 건데 명예에 나간다는 것은 이 유가철학이 되어 있다면 이 천명인데 천명에 자기 자신의 본성을 회복해 가지고 세속적인 욕망에 송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천명에 나와 가지고 다시 천인 합일이겠죠. 천인 합일. 천명에 나가지고 진리하고 한 몸으로 변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는. 그러면은 자연지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을 갖다가 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송사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구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지 구오가 갖고 있는 이 뛰어난 중정한 자리의 지도자를 참답게 보좌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송사의 세계에서 안정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회복을 해서 자기 자신의 본성을 회복해서 천명에,
천명에 나아가서, 천명에, 천인 합일, 즉 성인의 경지죠. 성인의 도에 나아가서 가는데, 그래서 변해서, 이 토는 변할 토자입니다. 스스로 변하는지, 송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천명으로 마음 변하니까 천인 합일을 경지하는 건데, 성인의 도가 내가 합하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바르게 하면, 마음을 편안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면, 즉 자기 본성에 들어와서 그 자체를 편안하고 바르게 해서 처신한다면 그러면 길하다는 거예요. 그 구사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전에도 구사 이야기 많아요. 구사의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사에서 잘못하면은 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그래 보면 전에서 보면 사이 띄우고 양강이 띄우고 거 띄우고 근치하여 사는 양강으로서 양묘죠. 양강으로서 근체 근의 체죠. 그 굳센 체에 과하여 자리에서 부득 띄우고 중정이라 중과 정도 얻지 못했으니 그래서 본의 송자라 본래 송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죠. 자기가 중정하지 아무 자리도 없고 강한 기질만 샀기 때문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송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바로 양이기 때문에. 그래 본래 위 송자라 본래 본심이 자꾸 송사를 하고 싶은 거야. 뭔가 대들어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싶은 그런 자리라는 거야. 그런데 가만 보네. 그러나 채우고 싶으나 그러나 승호 띄우고 이삼이 띄우고 응초하니 자기는 오를 받들고 있어. 지금 오 아래서 오를 받들고 있고 또 삼 사묘를 밟고 있고 또 초육효를 응하고 있어. 그런데 요 세 가지가 어떤 지냐면 오는 군자, 군 임금이야. 임금. 그러니까 으 띄우고 불극 띄우고 송이라 이거는 조직의 의리상 자기가 재상으로서 조직의 의리상이거는 대들 수가 없어. 송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삼은 거하 띄우고 위하여 불 띄우고 요지 띄우고 성이야. 삼은 아래에 있는데 요건 음계니까 자연지 자기하고 친비 관계니까 근본적으로 송사를 못하는 거야 이거는. 당연히 음은 자기 닭을 다 따르니까 사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음은 내가 하는 일을 따라오는 위치니까 삼은. 그래서 송사랑 그 차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삼은 아래에 있으면 유하해가지고 불 여지성이나 더불어 송사할 수가 없어. 왜? 자기하고 다투지 않은데 음이 알아서 그럼. 양육 같은 다투라지 음이 안 다투. 그래서 초초는 이 초육은 이 초육은 뭐냐면 정응이 띄우고 손정이라. 내하고 정응이야. 양이고 음이니까. 양이 오니까 정의 돼가지고 근데 또 순종의 응께라서 자기한테 그래서 비 띄우고 여송자이라 그러니까 더불어 종성하는 자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구오도 송사를 할 수 없는 처지고 육삼도 송사를 못하고 초육도 송사를 못하는 거야 송사를 해보려고 해도 송사의 대상이 없는 거야 구사는 대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수 띄우고 강건 띄우고 욕송이나 무여 띄우고 대적하니 자 사가 비록 강건해서 아주 강건해서 송사를 하고 싶어해 뭐다 뭐 자꾸 건드고 싶다는 거야 송사를 해가지고 막 떼들고 싶다는 거야 이 강한 내 기질에 걸리면 다 한번 씹어보겠다는 거야 막 그 송사하고 싶어 그런데 무여 대적이라 더불어 대적할 자가 없어 더불어 내가 대상을 잡아 송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는 고사는 그는 기송이 무 띄우고 유여 띄우고 형이라 그래 그 송사가 말미암아서 일어날 수가 없어 이게 송사의 대상이 없다는 거야 마음만 송사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계속 뭔가 욕구가 안 차는 거야 왜 네가 왕이야 하는 식으로 뭔가 욕구는 안 차는데 송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 그래서 고 띄우고 불극 띄우고 송이라 그래서 송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 띄우고 거유이 띄우고 응유하니 또 유의 자리에 거해서 자기는 사라는 유의 자리에 거해서 그래 또 응하는 것이 초육의 유를 위해서 여유 띄우고 능지지 띄우고 이라 이 또한 쟁송을 그만두어야 된다는 뜻이 있는 거야 다 일이 안 맞다는 거야 전부 다 여기서 보면은
이 9, 5 하나 빼고 난 다음에 이 9, 5 이 하나를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자리, 전부 다 자기 자리에 자기가 앉았어요. 이거는 양자는 느낌이 있고 음자는 양이 있고 또 양자는 느낌이 있고 또 이 음자리에 또 양이 있고 요것도 음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요 하나만 제자리에 조자. 그게 제일 바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리가 아니니까 늘 불만스러운 거야. 불만스러운 거야. 자기 자리에 자기가 없으니까 늘 불만스러운 거야. 뭔가 이 막 이렇게 대두고 싶고 막 그런 입장이 된 거야. 그런데 송사를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야. 이래도. 그냥 그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그래서 상활 복 띄우고 정명 띄우고 유 띄우고 안정은 불신자라. 자, 상에서 이르기를 자기 근본 자료도 이 욕심이 계속 성설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 본심을 돌아갔어. 복자는 회복할 복자. 자기 본심을 돌아가가지고 그 마음을 돌려서 본심을 돌아가서 즉 본연식을 돌아가서 증명 이 세속의 욕망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천명에 나가요. 요가에서 천명 진짜 이 세 타고난 천명에 나가는 거예요. 천명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천명에 나가는 거예요. 천명에 나가서 자기 마음을 바뀌어 송사를 하고 싶은 이 마음을 천명으로 바꾸면 천인합이 된 거예요. 천인합이 천인합일 때만 하늘 마음을 바꿔버려야 돼. 세수 욕망이 벗어 하늘 마음을 바꿔야 돼. 그래야 되면은 뭐냐면 자기 자신은 잃을 것이 없어. 그래야 되면 잃을 것이야. 잘못이 없다, 실수가 없다 하지만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잘못이 나지 않는다는 게 뭐. 불실이야. 아무런 발음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령 저는 똑같이 하는데 능 띄우고 여시적 띄우고 무위 띄우고 무실이니 소익이라라. 능이 이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무실 잘못이 없게 돼가지고 아무런 잘못도 없게 돼서 될리자니까 잘못이 없게 돼서 그래서 기락이 되는 까닭이래요. 그러니까 이 구사효가 이렇게 장황하게 앞서 말했던 것은 분명히 자기는 음자리 양이 있기 때문에 송사하고 싶은 욕망은 계속 일어나는데 그 욕망의 마음을 갖고 자기 본심으로 회복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속에 내재한 천명의 세계를 자꾸 나가면 그러면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천명이 회복돼가지고 그 송사하고 싶은 마음 변해서 변할 투자니까 변해가지고 저절로 자기 마음이 안정되면서 발라져서 길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계속 그런데 근본적으로 송사를 안 하면 좋다는 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송깨인데도 이 숙계에서 송깨의 세상에 오면 전부 다 송사를 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심리인데 그 일반적인 심리를 누려서 송사를 안 하는 것이 좋은 거다는 걸 계속 알고 있는 거죠. 자, 구호가 나와요, 구호. 구호. 구호는 송의 원길이야. 그래서 송은 송사함의 원길, 크게 길하다. 대길도 아니고 원길이야. 으뜸 길하다. 이건 저절로 길하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원길은. 송사함은 길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호는 중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중이면서 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바른 대인이죠, 이게. 앞에서 나에는 이견 대인 그럴 때 대인이죠. 대인의 자리니까 이거는 모든 걸 명쾌하게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자리의 임금이니까 이거는 송사가 아무리 일어나도 그거는 다 길하게 판단할 수 있는 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띄우고 중정 띄우고 거 띄우고 존이하니 중과 정으로서 중은 오효에 오효가 있는 거고 정은 양효의 양자리 양이 있는 거죠. 정정으로서 존의에 그하니
임금 자리에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성자이라. 이 자리는 모든 송사를 다스릴 수 있는 자리야. 다스릴 치자니까. 송사를 다스리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구나. 송사를 다스리는 자라. 치송에 송사를 다스림에 듣기 중종하니 그 중종을 얻어서 행하는 거야. 송사를 중종으로 한다는 거야. 중종서. 중종은 가장 분명한 거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고. 중도의 핵심이죠. 중도법의 핵심이에요. 중도법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소위 띄우고 원길이라. 그래서 원길이 되는 까닭이구나. 원길이란 까닭이야. 원길은 대길이 띄우고 진선냐니. 크게 길어가지고, 그래서 모두가 다 선한, 다 선하다는 거, 잡념이 하나도 없다는 거, 순수하다는 거, 아주 순수한 상태에 판단된다는 거야. 중정이니까 판단이 아주 순수한 상태니까, 진선이니까. 모두가 순한 마음이니까. 대길이 띄우고, 부진 띄우고, 선자 띄우고, 이라. 근데 요 말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자, 기람이 크지만, 그러나, 이 말이죠. 이 구호는 기람이 크지만, 그러나, 부진 선자라. 선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부진 선자도 있어. 이 말이죠. 선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그래, 구호라 할지언정, 완벽하게 옳은 송사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조금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런 말 하는 건데요. 구호이지만. 그 다음에 상월. 상월. 송 띄우고 원길은 이 띄우고 중정이라. 송 원길이란 것은 중정으로서 하기 때문이죠. 중정 때문이다. 중정. 그러니까 중정은 바로 이 구호가 중하고 정하기 때문이라는데, 이 중정이 뭐냐면 아까 그 이 구사에서 천명이 나간다는 건데, 이 천명에서 천인 합일이 되면 이게 바로 중정이 된대요. 중도법, 중정. 중하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호는 걸림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걸림이 없는 거예요. 구호는 중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인 걸림이 없는 상태죠. 걸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에 걸림 없이 할 수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곧 274쪽에 보면, 정의천 전에 보면, 중정지 도는 설명이 나왔어요. 제가 한 말씀이. 중정의 도는, 중정의 도라는 것은, 하시 이 띄우고, 불 띄우고, 원길이요. 어디에 베푼들, 무엇을 베푼들 다 똑같은 거야. 어찌야 못하자니까. 어디에 베푼들, 무엇을 베푼들 다 바르고, 곧 그 판단은 이치에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쪽자를 해설을 갖다가 면으로 하면은 바르면 귀에 가서 합니다. 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바르면, 바르게 하면은 그 결단이 따르다는 결단은, 아, 단자가 틀렸구나. 그랬었구나. 그 결단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이렇게 했는데, 요걸 갖다 곧 즉자리 가지고, 바르고 곧 이치에, 판단이 이치에 맞다. 요렇게 두 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단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중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중정한 자리는 바르면서도 곧 이치에 맞다. 이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호의 자리는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완벽하게 자기가 객관적으로 마음에 걸림 없이 판단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기란 자리다. 그래 보는 거죠. 그 상구가 문제인데, 상구는 이 가장 경륜이 많으면서 강하니까, 이 경륜이 마음에서 강하니까 이 송의 시대에서 자기 논리를 항상 내세우는 거죠. 양깨니까. 송사가 일어나는 이 시대 상황에 자기 논리를 계속 제시를 해가지고 그 논리에 맞게끔 자기가 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사는 내가 구호가 정확히 하는데도 자기 판단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며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한 기운에 의해 가지고, 그 기운이 너무 강해 가지고 그래 잘했다 하면서 이 그 벼슬을 주는 게, 벼슬을 이 반체인데 반대란 건 이 혁대 왜 그 옛날에 그 벼슬 할 때 보면 다 다른데, 벼슬 하는 사람 위치가 혁대를 찬성, 혁대 재상의 혁대, 뭐 좌회전 우 혁대 다 다르거든요. 그 혁대를 갖다가 이렇게 받았지만도 종조, 아침에 줘야 하잖아. 아침에 줘야 하잖아. 그 궁궐에는 아침에 재상되면 줘야 할 때, 조회가 끝나기 전에도 세 번이나 줬다가 빼앗았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상의 자기 주장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했다고 주장하니까 그 주장에 맞춰가지고 이 반대를 줬지만도, 그 합당, 잘했어, 줬지만도 실제로 이 하는 것은 아래에서 구호가 다 있는데 이치가 안 맞는 논리를 하니까 줬다가 빼앗았다 마지막에 뺏겨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상구 자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자기 나타내지 말고 늘 겸손해야 되죠. 새로운 변화의 세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가 잘했다고 계속 내세우면서 자기 주장하니까 할 수 없이 줬다가 빼앗다가 결국은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 보면 구 띄우고 가려볼게요. 구 띄우고 이양 띄우고 그 상하니, 구는 양으로서 위에 가하니 강건지 띄우고 극이야. 관건의 극이요. 우처 띄우고 송지 띄우고 종이라. 또한 송괴의 끝에 처하고 있으니 극기 띄우고 송재라. 그 송사를 끝까지, 다시 말해 자기 옳다는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계속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인지 띄우고 사기 띄우고 강강하여,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강강함을 갖다가 사람이 그 강간함을 사자는 방잘 사자, 베풀 사자야. 막 방자기 막 해. 마음대로 베풀어. 베풀어서 궁극 띄우고 어송이라. 송사의 끝까지 밀어붙이면은 치와 띄우고 상신이라. 그러면 화도 치하고 몸도 망치는 것이 고기 띄우고 이해라. 진실로 그 이치야. 물러내야 될 자리 있으면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막 밀어붙이면 그거는 결국은 화도 취하고 몸을 망친 일이야. 그걸 본의 악기대로 보면 반대는 명복지 띄우고 식이요. 체는 탈이야. 반대라는 것은 복의 명령을 갖다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하면서 복보다 앞에 반대가 다른데 그래서 꾸민 거야. 그게 반대라는 것은. 그리고 체는 빼앗는 거야. 그 상활. 이송 띄우고 치복이, 역 띄우고 부족 띄우고 경계라. 상의세를 송사로서, 다시 말해 자기 자신 주장하는 거죠. 이 송사로서 자기가 반대를 취해서, 복을 취해서 끝까지 밀어붙여가 자기 옳다 그래가지고 취하는 거야. 하도 윗자리에서 무시 못해가지고 주는 거지. 그 취해서나. 또한 역 띄우고 부족 띄우고 경이라. 이거는 공경할 만한 것이 못돼. 자기 고집을 했다는 거야. 이때는 상육의 자리에 가면, 현대 우리가 처하는 학자 위치도 했지만 나이가 그것도 한 60도 후반 70 가면 이게 상육 자리인데, 이때는 뭘 하든지 자기가 잘했다 할지언정 하심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 잘한 것을 오해 아래에 있는 회장의 실무지한테 넘겨야지. 아, 저 사람이 실무지고 이 고문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자기는 아, 저 사람 덕분이라고 물러나야지. 자기를 내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록 잘했더라도 하심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상의 자리. 그러지 않고 자기가 잘했다고 그걸 갖다가 취해하려면 사람도 공기를 못 받는 거지. 받을 수 없지. 그 전에서 말하냐면 궁극 띄우고 송사여. 송사를 끝까지 해가지고 설사, 이 설사를 좀 쓰는 말입니다. 가령 비유하자면 그래요. 설사,
설사 가령 쓰면 설사 띄우고 수 띄우고 명복지 띄우고 총이라도 설사 가령 복의 명령의 총애를 받더라도 억지로 받는 거지 뭐 고집 때문에 타역 역차 띄우고 부족 띄우고 경이 띄우고 가 띄우고 천오든 또한 강조보죠 또역 또차니까 또한 강조하는 거 또한 공정 받을 수 없어 공변한 것이 못 되거나 그래서 가히 천하고 묘월만 한대요 하거든 그런 행동은 상구에 있으면 그렇게 처신하면 그거는 천이 여기고 또 묘월만 하거든 항우 띄우고 화환 띄우고 수제와 하물며 화환이 오고 화환이 오고 화환이 따라서 계속 따라서 따를 숫자 기자 이럴 자 계속 화환이 따름에 이르 있었어요. 이렇게 상구 자리에서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자꾸 자기 공을 내세워가 자꾸 하려면은 그러면 끊임없이 우환이 이 아래에 있는 효들이 전부 다 답을 거 아니야. 이 아래에 있던 그 소상한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과욕이거든, 과욕. 과욕이니까 계속해서 원망을 드니까 이거는 화환이 계속 이르는 거예요. 상구의 처신은, 송사에서는 상구의 처신은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송계를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